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수업 내용의 구성은 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 대한 스레드에 대한 개요, 그리고 CPU 내에 코어가 두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스레드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 스레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응용 프로그램은 이 다중 스레드, 여러 개의 스레드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 이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메모리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될 텐데, 이런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수 있도록, 즉, 처음에 개발할 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텐데, 이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의 예를 한번 보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서 화면을 업데이트한다든지, 데이터를 갖다가 메모리가 가져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는데 그 문서에 우리가 구성하는 문장이 단어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원래 기능을 하면서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요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네 가지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이네 가지 기능들을 서로 동시에 수행이 되는 것처럼 이 각각 하나하나를 스레드가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보면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할 때 프로세스를 갖다 생성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기존의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하고 또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레지스터 정보라든지 기타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코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던 파일이라든지 이런 또 자원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똑같이 생성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이 상당히 시스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반면에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프로세스 생성에 비해서는 가벼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커널도 일반적으로 다중 스레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하고 프로세스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스레드는 제가 앞에도 장점을 쭉 설명했는데, 스레드는 간단하게 다르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의 한 흐름입니다. 즉, 플로우 오브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컨트롤과 데이터죠. 즉, 제어라는 부분과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 컨트롤의 한 부분, 한 플로우를 우리가 스레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작은 함수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의 함수 부분, 이런 부분, 특정한 기능을 하는 한 부분을 우리가 스레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거는 단일 스레드드 프로세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프로세스 개념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3장에서는 가정을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스레드마다 CPU에서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레지스터 정보라든지 스택 정보,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열었던 파일이라든지 데이터,
데이터 부분은 전역 변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코드, 실제 프로그램 코드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스레드, 즉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이 다중 스레드 같은 경우는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드와, 즉 프로그램 코드와 전역 변수, 그리고 그 원래 어플리케이션, 즉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열어놓은 파일들을 다, 즉 자원들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다만 프로세스 내에서 각각의 스레드, 즉 제어의 흐름, 개개인의 제어의 흐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어 흐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이 레지스터와 스택 부분, 즉 지역 변수를 저장하는 스택 부분, 변수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세 가지 기능, 서로 다른 이 그림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로세스 기반으로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려면 프로세스를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오버헤드가 크다. 반면에 스레드는 간단히 레지스터하고 스택 부분만 새로 만들므로써 좀더 쉽게 또 효과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웹 서버가 우리 월드 와이드 웹에서 그웹 서버가 실제적으로 스레드 기반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하나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우리가 일반 유저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쪽 컴퓨터에서 인터넷 건너편에 놓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웹 서버에 접속을 요청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는 접속이 요청이 되면 새로운 이 접속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하게끔 진행하고요. 서버는 다시 새로운 요청만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서버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각각의 스레드가 각각의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서버는 단지 계속해서 응답만 기다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응답이라는 개념 또는 자원의 공유라는 개념, 그 어떤 경제성, 확장성 이런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스레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세스보다는 좀 작은 단위면서 제어의 흐름이다. 그리고 현대 컴퓨터에서는 CPU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이 스레드가 좀더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이제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컴퓨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칩내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칩 단일 칩 안에 여러 개 프로세서를 갖는다고 그래서 멀티 코어 또는 멀티 프로세서 이런 시스템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각각의 프로세서들한테 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하를 어떻게 균등하게 유지시켜 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라든지 데이터의 분할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갖다 이 멀티 코어 기반에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테스트라든지 디버깅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등장하겠죠. 근데 우리의 일단 관심사항은 이 멀티코어 관점으로 시스템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가 이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패럴리즘하고 그다음에 컨커런시, 병렬화와 동시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우리가 개념으로 들리지만 패럴리즘은 서로 다른 일이 한 가지 이상의 일이 말 그대로 동시에 수행이 되는 걸 갖다가 병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일이 한순간에 진행이 되는데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동시에 여러 개가 수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컨커런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념상으로 보면 패럴리즘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컨커런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빠르게 수행이 되면서 한 가지 일들을 순서적으로 빠르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싱글 코어에서 즉 프로세스가 하나인 경우에 네 가지 작업이 T1, T2, T3, T4가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어가 두 개인 경우에는 병렬성의 개념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코어 1에서는 첫 번째 일을 하면 코어 2에서는 두 번째를 하고, 그다음에 3번, 4번 일이 각각 진행이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하나 이상의 일이 각각의 코어에서 진행되는 것을 병렬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다리 법칙이 있는데 이거랑 이 개념은 쉽게 말하면 프로세서의 개수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인 일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멀티코어를 사용함으로써 병렬성이 증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프로세스의 작은 부분, 즉 플로우, 어떤 제어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제어의 흐름을 이 스레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자의 스레드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운영체제 입장에서, 즉 커널, 가장 핵심적인 커널 입장에서 진행되는 스레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가 즉 프로그래머 입장으로서 이 사용자 스레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라이브러리로는 포식스 계열,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는 포식스의 그 스레드가 있고요.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윈32 스레드가 있고,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자바 스레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OS 커널에 의해서 정되는 스레드들도 각각의 시스템마다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용자가 스레드